지난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2024년을 예배로 시작하게 된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리고 헌금 약정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간교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배를 회복하여 인생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심야 부흥회는 신년 일꾼 재직 세미나로 드려졌습니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될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윤용돈 목사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모인 재직들과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한국교회 전체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3040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워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